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리고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SP소프트였습니다. SP소프트가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이런 모멘텀들,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관련된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19,81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목표 가격은 23,5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SP소프트는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해 볼까요? 자, SP소프트 오늘 5%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19,3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눌린 상황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살펴보실지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요. 어제 제시했던 시초가 공략주 SP소프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공략할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양질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선발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시장 안 좋은데 그나마 좀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보조장치 ADAS라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통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주행 계획을 발표했고 뭐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겁니다. 자율주행 레벨4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예 이제 관여를 운전에 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약 2.5레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단계 정도면은 뭐 핸들이나 속도까지는 차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작년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G90 모델에 레벨3를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용화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안전 관련된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번에 4단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인천 송도부터 용정도까지 시속 60km를 이제 상한선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니 뭐 이와 관련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편이거든요. 최근 장기간 동안 주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관련된 이슈로 반등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전략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